안녕하세요. 끝까지 함께하는 성공 법칙 강원우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그 수능 선배 원어쌤의 응답해요 Q&A 2편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1편이 올라가고 되게 많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해줬더라고.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 그래도 궁금해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좀 많고 막상 또 이제 하나씩 뜯어보니까 되게 디테일한 질문들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한 것들을 위주로 이제 2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요. 많은 질문에 대한 소화를 못하더라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시간 낭비 없이 점수가 팍팍 오르는 공부가 될수 있을까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묻는 게 지금 학생들이 이제 구문 수업을 막 한참 많이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해석의 기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선생님, 해석의 기준, 제가 이제 구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석의 기준이라는 수업은 이제 이렇게 돼요, 얘들아. 얘가 막 이거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어떤 틀에다가 끼워 맞추고 외우고 암기하고 이제 그런 식의 수업이 아닙니다. 한글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한글을 읽을 때막 그렇게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읽는 거죠. 그렇게 영어도 똑같이 주어진 순서대로 읽어나갈 수 있게 그 수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독해하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문장을 읽었을 때 외우지 않고 틀에 넣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고 읽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복습을 할까요? 선생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고. 해석하는 기준을 세운다는 게 전체적인 모든 틀을 잡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양은 쌓여야 됩니다. 최소한 한 8강 정도까지 어느 정도 내용이 쌓여야지 여러분이 그 다음 지문을 읽어내고 또그 다음 문장을 읽어내고 이런 것들이 수월해져요. 마음만 이렇게 막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전부 다 하나씩 채워드릴 테니까 그냥 순서대로 밟아만 가세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다 물려있거든. 이렇게 다 물려있어요. 수업 듣다 보면. 그래서 걔네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커다란 어떤 로직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독해할 수 있는 로직. 그리고 내가 어떤 해석을 할수 있는 기준이 서게 될 거예요. 오케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을 꼭좀 해주세요. 개념 복습, 선생님이 수업 때 말씀드렸던 거, 그 개념들을 복습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최소한 두세 번 이상 보는 걸 추천합니다. 되게 짧거든. 그리고 그 문장 해석은 여러분이 꼭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쓰고, 직접 읽어보고, 꼭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한 거랑, 선생님이 해석한 거랑,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뭐 어떤 부분에서 막혔지? 뭐가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시 집중학습하셔서 본인 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아예 모르겠는데? 수업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수업 들었는데 왜 나는 보면 안 되지?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개념이 정말 많이 뚫려 있고, 많이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필기만 다시 보지 마시고, 꼭좀 어려운 그 개념 부분은 강의를 다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봤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 구문, 해석, 요것만 정확하게 잡히고 나면 독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좀 쉬워지는 느낌을 받을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개념 공부를 꼭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취약 부분까지 채워 넣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선생님, 근데 배운 거를 어떻게 우리가 체화를 해보고, 실제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이거 다뭐 아시죠? 선생님, 그 수업 듣는 친구들은. 수능 집중 관리북이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합니다. 현장 학원에서, 지금 여기도 현장 수업 이제 끝나고 촬영하는 건데, 현장 학원에서 학생들이 주차별로 매주 나가는 집중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가 온라인에도 제공이 됩니다. 거기에서 구문 집중편이 있거든. 그 부분을 가지고 체화 학습하시면 베스트예요. 오케이? 개념 학습하시고, 필기된 거 두세 번씩 복습하시고, 직접 써보고, 선생님 수업한 거랑 여러분 써본 거랑 비교. 너무 모르겠다. 그럼 그 부분은 필기를 보는 게 아니라 강의를 다시 보는 거.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개념이 끝났으면 직접 수능 집중관리부에서 구문 집중학습편을 여러분이 직접 학습하시고 써보시고 답안지랑 비교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베스트예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해석의 기준이랑 개수독을 들으려고 합니다. 같이 병행해도 될까요? 학습 순서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학생들이 보면 이제 개소독 듣는 친구들, 이제 1등급 말고 개소독을 듣는 친구들은 아직은 막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요즘 그 이제 절대평가 3년차가 지금 됐잖아, 3, 4년차. 근데 학생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어랑 문장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영어를 너무 편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안 했었어요. 조금만 하면 잘할 텐데. 그래서 학생들이 구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문이 정말 내가 진짜 안 된다 그러면 해석, 그 먼저 이 해석의 기준, 이 구문 강좌를 먼저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개 병행하지 마시고 해석의 기준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개소독으로 들어가는 거. 개소독은 해석을 하는 수업은 아니고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평가원에서 어떤 문제로 어떻게 출제를 하고 어떤 로직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해석의 기준을 통해서 문장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고 개소독을 통해서 실제 수능이 어떻게 나오고 정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얻어 가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해석의 기준, 그 다음에 개소독, 이렇게 넘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병행이 아니라 지금 말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는데 병행이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써놨네. 이제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해석 구세주는 새로 오픈하는 강좌입니다. 기본기가 너무 없는 친구들, 또 나는 영어가 싫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고, 정말 핵노베 같은 경우엔 해석 구세주를 먼저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 독해 기본기는 잡힐 거거든. 그러면 해석의 기준이랑 개소독을 병행하셔도 되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먼저 끝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됐죠? 일단 1번 추천드리는 건 무조건 뭐가 필요해, 얘들아? 구문에 대한 학습이 1번. 이게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독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게 2번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기본 틀은 잡은 겁니다. 여기 써놨네요. 구문 분석에 큰 뭐 어려움이 없다면, 구문 독해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해석이 내가 잘 된다. 그러면 개소독이랑 해석의 기준을 병행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경우, 2등급 이하, 혹은 나는 독해가 자신이 없다, 해석이 자신이 없다, 구문 잘 안 읽힌다,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구문 먼저 끝, 그 다음에 독해 넘어가주는 걸 추천해요. 알겠죠, 애기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같은 말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곧 강의가 끝나갑니다. 강의 수강할 때 반복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은 최소한 3회 독을 말씀드립니다. 어휘책도 똑같아요. 책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책 사지 마시고 똑같은 책을 두 번, 세 번 보세요. 그래서 90% 이상을 내 거로 만드는 게 1번입니다. 다른 책 100날 보고, 100날, 아니면 굳이 뭐로 돈 써? 강의도 똑같아. 매번 새로운 강의 결제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좋은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두 번, 세 번 반복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처음에 솔직히 그래. 한 번 딱 강의를 듣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너한테 이렇게 개념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치? 어떤 내용인지 그냥 전달이라고. 그 단순 전달을 이해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 놓치는 부분도 생길 거고, 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뭐 좀 내가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리까리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가지고는 사실은 좀 여러분 걸로 흡수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고, 그치? 더군다나 강의도 엄청 짧기 때문에 최소한 이해독은 하셔야 됩니다. 정말 최소한. 근데 이제 선생님, 세 번이나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봐봐. 3회독을 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1회는 강의를, 영상 수업을, 강의 수강 이런 거 당연히 풀로 해야 돼요. 그치? 2회독 때는 시간이 되면 풀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 되잖아? 그러면 네가 복습을 할 때 교재 가지고 복습을 하시잖아요. 교재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문제를 꼭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내는 게 메인이 아니라 왜 얘가 답이지? 답의 근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문제에 대해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배울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한 그대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석의 기준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냈었지? 아, 내용이 대충 뭐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얘가 왜 수식어고, 아, 이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면 다 읽히는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했던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나면 그 강의들, 아,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풀로 다시 듣던가, 교재 복습을 하면서 본인 생각했을 때 취약 부분이 되는 걸, 이 부분은 반드시 재수강하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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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니다. 필수. 오케이? 꼭.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수업을 한번 들었지만 내가 했던 얘기대로 문제를 100% 푼다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 한번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남의 지식을 어떻게 한 번만에 빼먹어. 안 그래?
그치? 선생님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애들 다 이해가 잘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건 내가 너를 이해시킨 거지 네가 네 걸로 아직 점수를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안 나면 무조건 그 강의는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3회차는 어떻게 합니까? 3회차는 이해 수강 풀강 돌았다고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재 복습 다시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기가 막히게 또 새로운 거 나옵니다. 이게 뭐였지? 그리고 또 반면 이런 것도 나와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아, 이게 이런 논리였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취약 부분, 펑크 나는 부분만 재수강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최소 3회 독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4번. 자, 반스를 3번이나 수강했습니다. 서론과 결론의 반스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이 반스 강의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1,000원 이렇게 올려놨거든. 근데, 반스 강의는 이래요, 얘들아. 이거는 독해 본강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독해를 할때 실제로 수능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 내가 이 반스는 결국은 이렇게 지금 답의 단서를 다 나누는 거거든.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독해를 할때 감으로 해서 그렇죠. 그냥 읽어보고 무슨 말이지? 그냥 읽어보고 답에 제일 이게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답을 낸단 말이지. 근데 결국은 평가원 문제들은 그렇게 안 풀리거든. 재수하는 친구들 이해 갈 거고, 현역 친구들도 왜 6월 평가원 보면 뭐 뒤통수 쳤다, 수능 뒤통수 쳤다, 고1, 고2 때 모의고사 1등급이었는데, 3학년 6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때 점수가 현역 애들 대폭 하락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봤죠. 그 이유가 수능은 감독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정확한 답의 근거들을 찾는 학습을 요구를 하거든. 그래서 반스 이 무료에 가까운 1,000원짜리 이 수업은 사실 공짜죠. 이돈다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 반스 이 무료 수업은 얘들아, 여러분이 실제로 잘못돼 있던 독해 방법을 바로 잡아주는 수업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세워놓고 결국 이제 이거는 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수업은 반스를 가지고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 어떻게 빈칸 문제를 푸는지, 어떻게 순서배열 문제를 푸는지, 주제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개수독에서 또 1등급에서 또뭐 독해 구세주에서 또 빈칸 추론, 또 강론 이런 수업에서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특강식인 거예요. 어떻게 수업의 도구들이 세팅이 됐고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내가 지문을 막다 답을 내고 뭐풀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30분짜리 강의인데,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술에 막 너무 배부르겠다, 이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아니, 남들은 19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걸 어떻게 뭐, 단몇주 만에 뒤집으려 그래. 최소한의 시간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름길로 안내할 거고, 아주 탄탄한 길로 안내할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영어도 메인 과목이고, 영어 과목이 원래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절대평가로 바뀐 거고. 반드시 복습하시고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독해 전반의 거, 개소독. 해석 안 되는 애들은 해석의 기준. 단어, BMW. 이런 최소한의 거는 정말 제대로 학습을 완벽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수가 반드시 오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라고 봅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듣는 거 어떻죠? 이제 별로. 진짜 별로입니다, 얘들아. 선생님 수업을 내가 말이 이렇게 막 느린 스타일도 아닌데, 이거를 막 1.5배속, 1.6배속 진짜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 자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들어도 다른 수업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맥스 선생님 한 1.2배속 요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개념 학습을 할 때는 얘들아, 그냥 정배속이 제일 좋아요. 남들도 다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잖아. 그러니까 마음만 너무 앞서지 않는 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차근차근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그 이상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습하시고, 복습하는데 제대로 시간 쓰시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시키고 체화시키는 데다가 시간을 쓰세요. 그거 해봤자 여러분들 다른 강의나 뭐 다른 수업 했던 거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근데 점수는 반드시 올라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바심 막 이제 내는 친구들 생기더라고. 이제 시간이 이제 1월 말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까지 또 방학을 그렇게 열심히 보내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심지어 불안한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불안할 때일수록 내 정신은 딱 바로 잡아야 되죠. 그리고 불안감에서 막 이렇게 쫓겨다니다 휩쓸려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은 다 날아가고 머리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중심 딱 잡고 제대로 학습, 완전 학습하십시오. 선생님이 이미 시간, 그리고 효율 이런 거 다 전부 다 최적화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믿고 너희 선배들 몇십 점씩 올랐던 그런 강의잖아. 너도 그렇게 될 거예요. 배속 너무 하지 마시고. 알겠지? 자, 오늘 질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밥 잘 먹고요. 날씨도 요즘에 계속 좀 춥습니다. 감기 좀 조심하시고 미세먼지도 막 기승이니까 아, 뭐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 먹느니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낫겠네.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시간만이라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끝까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게요. 여러분 화이팅이고 힘내시고 옆에서 계속 응원합니다. 화이팅! 다음 또 영상에서 볼게요. 빠이!